네, 안녕하십니까. 다우강사 펄입니다. 오늘은 태국어 문법 아홉 번째 수량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태국에는 수량사가 아주 발달되어 있는데요. 사람, 집, 자동차, 책, 과일 등 사물을 쓸때 각각 그 사물에 대응하는 단위를 붙여야 됩니다. 그래서 수량사 위치를 한번 보면은 명사, 수사, 수량사로 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태국인 세 사람 그러면은 콘타이 성콘, 콘타이 성콘, 그죠? 그다음에 계란 4개 그러면은 카이카이 시홍, 카이카이 시홍 그럽니다. 그다음에 자동차 2대 그러면은 런메 성칸, 런메 성칸. 그리고 이집 그러면은 반 랑니, 반 랑니 그렇게 됩니다. 반 랑니. 그다음에 그 연필 그러면은 린서 택난, 린서 택난. 그리고 저 비행기 그러면은 크렁빈 남 논, 크렁빈 남논 이렇게 됩니다. 다음은 우리 수량사 예문 한번 보죠. 아버지는 두 자식 있습니다. 군프 미 룩성콘. 자, 군프 아버지는 미스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. 룩 아들이 있는데 성콘, 두 아들이 있습니다. 그 모자는 나의 것이다. 무엇 바이 난뺀 컹폼. 무엇 바이 난뺀 컹폼 됩니다. 그 다음에 빨간 자동차 세 대가 나의 집 앞에 있다 그러면은 롯땡 삼칸, 롯땡 삼칸 유나 반폼, 유나 반폼입니다. 땡 삼칸 유나 반폼. 자, 그리고 저큰 집은 아버지의 친구 집이다, 그렇죠? 저큰집 그러면은 반야이랑 논, 반야이랑 논 이다, 뺀이다. 반 푸은 컹쿤 푸어, 푸은 컹쿤 푸는 아버지의 친구죠. 아버지의 친구의 반 나는 뜻이죠. 집이다. 그리고 저 뚱뚱한 네 명의 뚱뚱한 태국인이 걸어간다 할 때는 콘타이스, 콘타이 우은 시 콘타 콘 논, 저니까 논. 예, 다시 한번 콘타이 우은 시 콘논, 그죠? 콘타이 우은 시 콘논, 타이 사람, 뚱뚱한 타이 사람이, 네, 시 콘, 네 사람이 어떤 저기 있는 사람이 던 바이. 걸어갑니다 라는 뜻이 되네요. 자, 오늘은 그 수령사가 여러 종류 있지만은, 예, 오늘은 몇 가지 읽어보았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